미국에서 나오는 언론을 봤을 때 중동 뉴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뭐 경제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헛발질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중동은 석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싸우고 있는 곳. 신과 함께 중세 특집.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MBC 박정욱 PD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정욱 PD님이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상당수는 또 어디에다 정리를 해놓으셨다면서요. 어떤 책이죠? 중동은 왜 싸우는가? 예. 아직도 그걸 안 읽었어요? 아니, 읽었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또 보셔야 되잖아요. 아, 지금 이거 하신 겁니까? 자, 바로 이 책 중동은 왜 싸우는가? 부제가 이제 정체성의 투쟁, 중동사 21장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아유. 그럼 우리 21번 하는 거예요? 21장면의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요 책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좀 돼 있는 거죠? 이제 뭐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 책도 같이 파시겠다. 대개는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책 안 사보거든. 근데 이렇게 저 말씀해 주실 때 좀 재밌습니까? 아니면 책은 좀 딱딱합니까? 뭐 저는 재밌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독자들이 어떠신지. 나 읽어봤잖아. 네. 비등비등해. 아, 말씀하시는 거랑. 그럼 뭐 충분히 읽을만. 네. 책이라는 건 원래 자기가 말하듯이 쓰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쓰게 보면? 되면 그냥 음성 지원이 되는. 차분히 읽으실 분들은 이렇게 책으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예고해 주신 대로 중동에 하여튼 그 동네에 있지만 굉장히 이질적인 터키. 아, 터키는 요즘 여행 가기 좋다는. 왜? 터키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유적들이나 뭐 자연 환경 그대로잖아요. 아유, 그렇죠. 위험하고 그러진 않나요? 네가 더 위험해. 아, 터키에서 나를 공부하시려나? 터키 이렇게 막 정세 불안하고 이러진 않죠 지금? 이게 이런 거 같습니다. 미국 사신 분들은 한국 곧 전쟁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마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막 불안해하지는 않을 텐데 터키가 사실은 그 중동 내에 있는 여러 전쟁들에 개입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아, 그렇습니다. 시리아에서도 그건 좀 변방이죠, 변방. 네, 물론 리비아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터키가 꽤 자꾸 전쟁의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좀 불안정한 것도 같고 왕년에 IS가 참 이제 기승을 부릴 때는 거의 뭐 몇 차례 테러도 일어나서 좀 불안한 것도 같지만. 사실은 뭐 또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지금 강력한 권력자가 다스리고 있잖아. 에르도안. 예. 오늘은 사실은 그 이제 에르도안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뭐 터키도 뭐 역사가 긴 나라라서 이걸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르도안을 이해하면은 현재 터키는 다 이해한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사실은 에르도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르도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 전의 터키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돼서 네. 에르도안에 대한 배경 설명을 짧게 하고 에르도안에 대한 이야기도 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에르도안 등장 전. 예, 사실은 이제 1923년도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터키는 터키 공화국은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후면은 건국 100주년이 되죠. 아, 그러네요. 네. 세핑이네? 예? 세핑이야. 얼마 안 됐네, 정말.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라는 나라 자체는 그 땅에서 꽤 오랜 어떤 뿌리를 그렇죠. 가지고 있죠. 트루크. 오스만 트루크. 그렇죠. 오스만 제국이 그랬고 그 전에 있었던 투르크 제국들은 더 있었습니다. 튀르크인들은 사실은 유목민족입니다. 원래 중동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중앙아시아 쪽에 살던 유목민. 투르크메니스탄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이 그 스탄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이 튀르크 계통들이고요. 심지어는 중국 땅의 일부인 신장 위구르 지역에도 현재 그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제 유목민족을 중앙아시아를 주름잡던 한 중국도 위협하고 뭐 한반도로도 오고 유럽도 침공했었던 그 막강한 징기스칸 그렇죠 막강한 유목민족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생김새가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부류가 하나 있고요 이제 몽골이나 여진족들이 그쪽 계통이죠 하나는 그 터키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아 그 당시 주로 그 지역에서 타타르인들이라고 타타르 그래서 칭기스칸의 이야기를 보면은 왜 칭기스칸의 아버지가 타타르인에게 살해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타타르인들이 이제 이쪽 이런 투르크 계통입니다. 투르크가 혹시 돌궐이랑 같은 이제 뭐 동네? 그렇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훈족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제 로마 서로마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이제 훈족이 이동을 하면서 게르만족을 쳤고 그 게르만족들이 또 이제 연쇄적으로 이동하면서 서유럽의 붕괴를 훈족이 헝가리 아니에요? 아니 마자르족입니다 헝가리는 마자르족이고 이 훈족이 뭐냐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서양 역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갖고 몽골과 터키는 싸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몽골 사람들은 우리 계통이야 훈족은 흉노고 우리 흉노는 우리처럼 이 함 그렇죠. 민족 비슷하게 생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라고 몽골 사람들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국 로마를 또 우리가 멸망시킨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나는 거죠. 터키 사람들은 우리 타타르 계통이야라고 생각합니다. 훈족이? 네. 이건 이 양쪽 사이에선 정설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사진이 남아 있거나 문서가 뭐 그 사람들이 기록을 쓴 것도 아니라서 근데 예, 아무튼 그렇게 이 중앙아시아와 전 세계를 주름잡던 대유목민족 중에 한 거대한 뿌리가 투르크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국가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그러한데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제 서아시아 쪽까지 온 거죠. 그리고 정착을 한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 터키라고 생각하는 이 터키의 아시아 부분, 이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옛날에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여기가 그 유명한 트로이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트로이. 터키가요? 네, 터키 지금 소아시아 그쪽이요. 그 트로이 목마. 네,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그 트로이였어요. 거기가 그리스가 그 연합군을 갖다가 결성해서 공격했던 트로이가 바로 거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아무튼 그 유목민족인 투르크인들의 소위 우리말로 국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 그 트로이도 사실은 다 우리 민족에서 갈라져 나온 거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 그 터키의 주장에 따르면 한 세계 절반 가까이가 아무튼 투르크 민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는 옛날에 아주 옛날부터 살지는 않지만 우리 한 민족처럼 오래 뿌리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바스 제국이 왕조가 이슬람 제국이었을 때부터 있었어요. 뭐였냐면 로마도 똑같은데 로마도 덩치가 커지니까 게르만 용병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이제 군대를 맡기잖아요. 로마인들이 직접 싸우기보다는 자꾸 이제 그 용병들에게를 고용을 하는데 이슬람 제국도 똑같았습니다. 아랍인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싸워서 제국을 넓혀놨는데 관리하니까 인구도 많이 필요하고 힘들거든요. 잘 싸우는 용병을 수입합니다. 그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해온 튀르크인들입니다. 굉장히 잘 싸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어떤 형태도 비슷합니다. 점점점 군대에서 이 사람들이 뛰어난 어떤 업적을 세우면서 군대에서 높이 올라가고 군권을 장악하다가 결국은 이제 튀르크인들이 아랍계의 이 칼리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튀르크계의 술탄들이 이 현재의 중동 지역을 장악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상황이 그러했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존재를 하다가 거대한 제국이었다가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손을 잡죠. 잘못 판단해서.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패전하면서 같이 패전합니다. 그리고 패전 국가는 막 해체되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다 해체시켜버리고 아주 조그만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나머지 해체된 나머지 남부 아라비아 쪽은 뭐 아랍 계통이 레반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랍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치지만 소아시아 지역 거대한 지역은 어느 나라가 차지하려고 했냐면 19세기까지 이 오스만 제국에게 지배를 당했던 그리스가 19세기에 다시 독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가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그 트로이를 누가 정복했어요? 그리스가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는 자신들의 어떤 현대 국가라고 주장하는 동로마 제국, 그 이름은 로마인데 나중에 저 지금 이탈리아에서 떨어진 이 콘스탄티노플을 위주의 제국이 되다 보니까 그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끊기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인들은 거기가.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지금의 터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까지 다 영토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대대로 우리 옛날 고대 그리스도 트로이를 정복해서 우리 땅이었고 그 동로마 제국도 거기를 정복했었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제 사실은 해체 직전의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차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고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죠. 그래서 터키인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 전까지는 이 건국 전까지는 터키인들은 성을 성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아랍인들도 성이 없어요. 무하마드 빈 살만은 살만의 아들 무하마드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현재 국왕이 살만 국왕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오사마 빈 라덴은 라덴이 아버지죠. 라덴의 아들 오사마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군요. 아버지 이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럼 손자는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잘 나가는 국왕이거나 그럼 또 그 뒤에 붙이기는 합니다. 실제. 근데 아무튼 성이 없었는데 이제 케말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터키를 탈 이슬람화 하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유럽 같은 국가를 만들어야겠어. 유럽 같은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성을 만드는 거고요. 온 국민에게 성을 만들게 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성이 생긴 지도 100년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그 무스타파 케말에게 아타튀르크라는 성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헌정합니다. 터키인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케말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은 그 사람한테로 끝납니다. 영국 열번이에요. 네, 영국 열번이죠. 명예 전당인 아타튀르크. 아니 뭐 굉장히 어느 대통령이 있건 그 아타튀르크는 터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지금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에게 많은 땅을 뺏길 뻔했는데 오히려 공격해서 현재 같은 커다란 나라를 만들어놨고 아무튼 그 현재 그리스 터키의 초석을 만들었거든요. 초석이라 하면 핵심적으로는 서구화되고 세속주의화된 이슬람 국가가 더 이상 아닌 어떤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모던 터키. 그렇죠. 모던 터키를 만들려고 했고 민족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제국이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았군요. 터키에. 근데 그래서 그리고 현재의 그리스 땅에는 많은 터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한번 전쟁을 한 사이지만 그 협상을 합니다. 야, 니네 나라에 있는 터키 다 우리나라로 강제로 보내.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인들 강제로 보낼게. 그래서 수십만 명을 맞바꿔버려요. 집은? 인구를, 네. 집을 날라가 버리는 거죠. 어이씨. 그런데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 무리한 일을 해서 그 국가 내에 터키인들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여놓습니다. 그리고 민족 국가를 만듭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됐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민족과, 그러니까 유럽적인 민족 국가를 만드는데 굉장히 집착했어요. 무스타파 케말은. 근데 그래서 그 케말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 내내 심지어 일당 독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구화되면서 일당 독재가 말이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봤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여러 정당을 만들어주면 결국 이슬람의 뿌리를 둔 정당이 생길 그렇지. 수밖에 없어. 이슬람은 싹을 자르려면 이건 독재 말고는 답이 없어라고 생각해요. 정당도 허락을 안 해주죠. 다른 정당도 없고 일당 독재를 했습니다. 본인이 만든 공화인민당이 계속 독재를 했어요. 그 독재를 하면서 교육도 근대적에 서구적으로 하고 뭐 아까 이름도 그렇게 만들고 모든 제도를 다 서구적으로 만들고 아예 법으로 이슬람주의는 그러니까 종교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은 정치 참여를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 흐르는 동안의 주요 이슈는 일당 독재를 했기 때문에 민주화해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싸움이 좀 이제 거칠어지면 항상 누가 등장했냐면 군부가 등장했습니다. 이 군부는 어떤 자의식을 갖고 있냐면 나는 케말리즘, 아까 케말 아타튀르크가 세워놓은 케말리즘이라는 원칙, 세속주의 터키, 세속주의고 근대화된 터키라는 그 원칙을
지키는 수호자다 우리는. 군부가? 네, 군부가. 그래서 군부가 지금까지 총 4번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3번은 직접 개입해서 성공시킨 거고 한 번은 직접 개입하기 전까지만 갔어요. 막 이제 탱크가 막 지나 도시를 들어가서 막 이제 시위하고 근데 이제 이 군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그 시민들의 압력에 이제 총리가 물러났죠. 그래서 이제 총 4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3번은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민간에게 정권 이양하고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존경을 했죠. 아, 얘네들 권력을 차지하지도 않고 상황 정리해 놓고 항상 정치가 좀 혼탁해지면 한동안은 이제 군부에 대한 지지와 존경이 있었습니다. 터키 내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터키가 민주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들어온 이후에도 어떤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계속 보안해서 뺑뺑이 도는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딥스테이트라고 부르고 터키 어로는 에르게네콘이라고 부릅니다. 에르게네콘은 뭐냐면 터키의 신화에 나오는 어떤 비밀의 골짜기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라는 말은 영어로 국가가 있는데 그 외형적인 국가 말고 국가 깊은 곳에 어딘가 진짜 국가를 주무르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카르텔 같은 게 있어서 사실은 막후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해도 뒤흔드는 근데 주로 거기에 인사들이 핵심 인사들이 군부 군이다. 엘리트들과 정보기관 엘리트들과 사법부다. 이 셋의 어떤 결합은 우리로서도 그렇게 낯선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독재 국가들에서 뭐 이런 모습은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좌지우지를 하는데 90년대쯤 오면 어떤 막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터키가 70년대에서부터 터키 내에 사는 쿠르드인들이 분리독립운동을 펼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이제 세력이 큰 게 터키 노동자당이라는 당이 쿠르드 노동자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맞아요. PKK라고 부르는데요. 쿠르드 노동자당은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분리독립주의 세력인데 이들하고 터키 정부하고의 싸움은 그냥 분리독립 시위를 진압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내전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죽었어요. 근데 게릴라전에 네. 당했죠. 그런데 이 PKK를 억누르는데 최앞장선 건 당연히 군부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서 그걸 빌미로 어떤 독재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여론도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투르그트 외자리라는 터키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쿠르드하고 평화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이유는 뭐였냐면 EU에 가입하려는 게 이유입니다. 내전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탄압한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이런 어떤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제시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에 맞춰 우리나라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터키는 계속 유럽이 되고 싶어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EU에 가입하고 싶어했습니다. 안 받아주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EU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인권의 수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걸림돌 중에 하나가 쿠르드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탄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권 말살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EU 가입이 되겠다 싶어서 투르그트 외자른 대통령은 쿠르드 조카 그 PKK와 평화 교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외가가 투르그트 외자른 대통령의 외가가 쿠르드계 혈통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터키인들은 굉장히 그걸 싫어했어요. 쿠르드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래?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게 EU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심장마비로 급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은 독살당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 투르그트 93년도에요. 외자른 대통령과 함께 터키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던 강료들 이 하나 연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다 죽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고 자동차 폭탄 사고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다 의문사를 해요. 순식간에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암살이거든요. 근데 다시 이 암살을 저지른 게 마피아 그 에르게네콘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군부와 사법부와 정보기관의 엘리트들이 마피아 두목하고 손잡고 이 일을 저질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고요. 그런데 내내 터키를 그들이 주물러왔다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들이 세속주의 케멀리즘의 수호자인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독점해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 그래놓고 나라가 잘 됐으면, 경제가 성장하고 했으면은 별 불만이 없었을 텐데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터키가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80년대까지는 그래서 이제 민주화냐 아니냐가 되는데 이 지경쯤 되니까 세속주의는 더 이상 안 돼 라는 어떤 울림이 커져요. 터키 내에서. 그리고 누가 세력을 얻기 시작하냐면 그렇게도 무스타파 케말이 막고자 했던 이슬람주의자들이 점점점 득세를 하는 겁니다. 여론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80년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80년대에 정부가 독재정부였고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었듯이 이슬람주의 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법을 어기면서 저항을 하는 대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히잡을 못 쓰게 했거든요. 여성들도. 그건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TV에 그걸 쓰고 나오는 거예요. 여성 연예인이. 이게 신념이다.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히잡을 쓰고 등교하는 게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로서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터키의 분위기였어요. 에르게네콘의 이 오랜 지배,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지배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저항을 오랫동안 했던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네크메틴 에르바칸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어떤 이 에르바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노동조합법에 의거해서 노동조합은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게 풀렸죠. 이거 법이 개정돼서 오랫동안 이게 이제 노동조합이 정치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 참여 운동을 하다가 구속도 되고 했었던 그 노조 간부들이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까지 왔던 권영길 전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비슷한 사람입니다. 에르바칸은. 그 이미지는 비슷합니다. 그럼 터키의 권영길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금지해놓은 이슬람주의를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가면서 계속 그 정치 참여를 하고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90년대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지지가 확 높아지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왜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저 에르게네콘 저들은 자기들끼리 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뭐 각종 범법은 다 저지르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슬람주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실은 한 번도 권력 근처에 가본 적도 없으니까 뭐 타락할 일도 없었죠. 근데 이슬람주의가 공격하는 게 그 현 정부의 어떤 무능도 공격하지만 타락을 공격하거든요. 도덕성.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뭐 사실 80년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우리나라. 근데 1990년대가 터키에서 아주 나빴습니다. 뭐가요? 터키가 정치적으로도 나빴고, 아까 말씀드린 투르그투 외절 대통령이 그렇게 죽으면서 갑자기 죽으면서 다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쿠르드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쿠르드도 서로 이제 총을 내려놓고 화해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더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에도 거의 내전 수준의 막 곳곳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뭐 그런 뭐 1년에 만 명씩 죽는 어떤 때 뭐 그런 어떤 심각한 어떤 안보 불안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쟁이 IS가 기승을 부리고 테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나라 경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이잖아요. 누가 거기 와서 투자를 하고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경제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2001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몇 년도에? 네, 2001년도. 90년대에 이제 그 지경이 되면서 90년대가 어려워지면서 아주 그러면서 그 와중에 성장한 게 이슬람주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에르바칸이라는 그 이슬람주의 정치인은 이 키운 정치적 아들이자 수제자가 현재의 대통령 에르도안입니다. 에르도안은 청년 시절부터 그 에르바칸이 이끄는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했죠. 그런 시위와 이슬람주의 운동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고요. 그래서 1994년도 예.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 나갑니다. 아무도 에르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 근데 파란을 일으켜서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에르도안이? 에르도안이.
근데 그럼 갑자기 그 젊고 경력 없는 시장이 돼갖고 뭐 얼마나 했겠어 싶은데 그 시절에 이스탄불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수도도 물도 안, 물이 부족했고요 기본적으로 도시가 기본을 못하는 거죠. 수도에 수도가 안 나오고. 예, 예, 그렇죠. 수도는 아닌데 앙카라가 수도입니다. 아, 정도로. 그래서 안 나왔구나. 예, 근데 제1도시죠. 사실 미국으로 치면 뉴욕이죠. 예, 근데 수도가 제대로 안 나왔고요. 뭐 쓰레기도 제대로 안 치워주고 대기 오염 말할 것도 없고 교통도 완전히 뭐 엉망이고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도시였습니다. 어떤 시장이나 이전 정부들도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에르도안이 해결했어요? 해결했습니다. 몇 년 있으면서 막 파이프 깔아서 수도관 다 만들고요. 상하수도 문제 해결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뭐 쓰레기 재처리 재활용 공장 지어서 쓰레기 문제 해결해버리고요.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펼쳐서 대기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요. 막 고가도로 짓고 뭐 막 도로 더 짓고 해갖고 교통 문제도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의 정적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치적을 만들어놨어요. 뭘 보여줬냐? 이슬람주의 운동을 하던 젊은 사람들은 거 봐라 이슬람주의가 집권을 하니까 되잖아. 니들보다 깨끗하기도 한데 능력도 있잖아. 이런 걸 보여준 사람입니다. 교리와는 아무 관계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그 군부가 네 번의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그러는데 한 번을 소위 소프트 쿠데타, 연성 쿠데타라고 부르는 쿠데타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 쿠데타는 실제로 막 군부가 막 해서 무슨 방송국을 장악하고 뭐 무력으로 뭐 청와대를 장악하고 이게 아니고요. 시위만 했습니다. 저 그 이스탄불 근처 아니 앙카 수도 앙카라 근처에 있는 도시에 갑자기 탱크를 보내갖고 거기 막 도시에 탱크와 막 장갑차가 지나가게 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왜 그랬냐면 1994년도에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시장이 된 데 잘하잖아요. 네. 95년도 총선에서 드디어 그 아까 말한 에르도안의 정치적인 아버지 에르바칸이 이끄는 복지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돼버립니다. 에르도안 덕분에? 그렇죠. 이제 거기도 힘을 탄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96년도에 총리가 됩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정부를 구성을 못하다가 에르바칸이 총리가 됩니다. 이슬람주의 총리가 나왔다는 것에서부터 일단 굉장히 불쾌감을 갖는데 이 에르바칸 너무 강력한 이슬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터키가 지금도 나토 회원국인데 나토 탈퇴하고 그 이슬람 안보 동맹을 맺자 뭐 이런 뭐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군부나 세속주의 여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그리고 이 G7에 대항해서 우리 D8을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D8은 이제 Developing Countries 그러니까 이제 개도국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개도국으로 묶으려고 그랬던 건 이슬람권 내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 이집트 무슨 이란, 터키,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를 묶어서 우리도 우리끼리 연대를 해갖고 뭐 석유나 이런 걸로 하자 뭐 이런 이제 위험하고도 허무맹랑해 보이는 여론이 하지 않는 어떤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할 것 같으니까 군부가 나서서 사실상 그런 쿠데타로 정권을 엎어버리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소헌법 소원을 내서 속해 있던 그 복지당 이슬람주의 정당도 불법화 시켜버립니다. 예, 정당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에르도안이 당연히 저항하죠. 네? 저항을 했다는 이유로 시장직을 박탈시켜버리고 투옥시켜버립니다. 가둬버립니다. 4개월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에르도안이. 에르도안이 이제 감방에서 나와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권력을 잡을 수가 없구나 이슬람주의가. 이슬람주의 나와선 정치적인 아버지 에르바칸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에르바칸은 계속 이슬람주의를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에르도안은 이슬람주의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수주의적 민주주의자로 탈바꿈했어. 보수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정당, 현재의 그 여당인 정의개발당을 만듭니다. 생각이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바뀐 것처럼 일단 보였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IMF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권력이 바뀌잖아요. 도저히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그리고 에르도안이 2002년도 총선에서 에르도안이 새로 창당한 정의개발당이 원내 1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주의 세력하고 손을 잡고 집권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그 헌법재판소와 그 검찰로부터 이제 그 사법부로부터 에르도안은 이전에 정치활동 금지를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에르도안의 동지인 압둘라 귀리라는 사람을 대신 총리로 내세우고 압둘라 귀리 총리가 된 다음에 법을 바꿔서 에르도안에서 에르도안이 2003년서부터 총리가 됩니다. 근데 얼마나 잘했냐면요. 총리로서는 그 총리가 되기 직전 2002년 2002년까지의 그 1인당 GDP가 터키가 3,000달러대였습니다. 3,000달러대. 근데 10년 만에 네. 2012년에 12,000달러로 올라갑니다. 오. 에르도안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잘했죠. 그러니까 에르도안 아까 이스탄불 시장을 하는 동안에도 깔끔하게 했는데 뭔가 노하우가 있네 이 친구는. 예, 총리를 맡은 다음에 사실은 그 10년간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습니다. 왜 잘했냐면 2001년도에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에서 어떤 개혁 요구를 하잖아요. 그걸 그전 정부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갑자기 고통분담을 시키니까 우연히 적정 매수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권력을 잃고 잡았는데 교통정리 된 다음에 욕은 전 정부가 먹고 과실은 따먹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전 어떤 정부도 이 정도로 하진 않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운도 좋았으나 능력도 있었던 걸로. 근데 그 10년간은 에르도안이 이슬람주의적인 어떤 색채를 최대한 안 냈어요. 계속 EU 가입하겠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어땠냐면 EU에 가입하겠다는 걸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꼭 해야 된다고 내세우면서 누굴 견제했냐. EU에 가입하려면 군부가 자꾸 정부의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그래도 군부를 갖다가 제어하는 논리로 썼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그렇죠. EU 국가들인데 뭐 하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 EU에서 좋아하겠어요? 우리 옛날에 올림픽 유치하면서 외국인들 부끄럽지 않게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하면 다 거죠. 먹히던 그런. 아,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군부를 갖다가 좀 눌러놓은 다음에는 네. 일단 막 아주 서구적인 개혁을 하는 세력, 원하는 소위 리버럴, 이런 자유주의자들하고 손잡고 정권도 재창출하고 그러다가 안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어떤 빌미를 잡아서 그 연루된 군부 엘리트들을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군부에 일단 그 군부 에르게네콘이라고 아까 불렸던 그 군부 엘리트들하고 촘촘히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그 군 장교들이나 장성들이 곳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밀어낸다면 만약에 자른다면 누군가 세 사람을 박아야 되는데 이슬람주의 에르도안 자체는 그 인맥이 없었어요. 이슬람주의는 되게 대학생들이나 여기서 시작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귤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귤렌주의자? 이 귤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페툴라우 귤렌이라는 사람은 온건 이슬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어떤 도덕적인 이슬람주의. 네? 하지만 세속주의하고 아주 척을 지지는 않는. 어중간하네요. 네, 그죠. 우리가 이슬람주의 하면 떠올리는 그런 IS 같은 쪽이 아니고요. 이런 서구적인 어떤 선거와 이런 걸 다 받아들이되 어떤 그걸 이제 이슬람주의 원칙하고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인맥 네트워크가 미디어 그러니까 언론계, 군, 경찰 뭐 이런 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에르도안과 귤렌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귤렌주의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소위 기존의 세속주의 에르게네콘과 손을 잡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 장교들이나 요직에 그걸 밀어내고 그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요. 슬슬슬슬슬슬. 그래서 결국은 군부 숙청을 해버린 겁니다. 군부가 어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EU라는 어떤 명분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쿠데타 시도라는 것을 빌미로 핵심 머리들을 잘랐고 나머지 중간중간 박혀 있었던 그 중간 관리자들은 그 귤렌주의자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꼼꼼하시네. 꼼꼼하죠. 이제는 누구만 남았냐면 군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에르도안과 귤렌의 연정이 되는 겁니다. 귤렌주의에. 근데 우리 2016년도에 터키에서 쿠데타 기도가 일어났다가 실패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막 탱크가 같은
비행기가 비행기를 다시 탁 와가지고 막, 진압해 버리고 그랬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결국은 실패했고요. 그때 쿠데타가 터키 정부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귤렌주의자들이 일으킨 군부 내의 귤렌주의자들이 일으킨 쿠데타다. 군부에다 그 친구도 꽂아놨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판단할 수 없으나 그 빌미로 군부 내에 그동안 심어놨던 귤렌주의자들까지 싹 제거해버립니다. 권력은 이제 온전히 이제서야 손에 다 장악한 거예요. 꽤 오래 걸렸습니다. 2003년도에 총리가 된 다음에 여기까지 2016년까지 와서 그 12여 년에 걸쳐서 어떤 그것을 한 겁니다. 대단히 용의주도하고 그래서 아까 생각이 바뀌었네라고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바뀌었는 건지 아니면 그걸 예, 마음속에 숨기고 도광량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동안도 많은 군부나 이 세속주의자들은 의심의 눈으로 봤거든요. 제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있어? 그랬더니 근데 한 10년간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뀌었나 보다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경계를 풀고 있었을 때 군부를 그때 하나하나 차츰차츰 군부는 싹 사람을 갈아버리고 마지막 남은 귤렌주의까지 그렇게 귤렌은 지금 미국의 망명에 있는 상태죠. 때까지 다 없애버리면서 이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는 본격적으로 지금은 이슬람주의적인 색채를 마구 드러내고 있습니다. 까짓 거 EU까지 거 뭐 이제 안 해도 돼. 너희 어차피 가입 안 시켜줄 거잖아. 그렇지. 그게 원래 색깔이다. 네. 하기야 젊었을 때 생각 잘 안 사라지지. 그래 지금은 그러면 터키 전체가 약간 종교색이 과거보다 더 많이 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막 이제 부분 야 이제 과거에 금지했던 이거 그 뭐 시잡을 써도 돼. 뭐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다 풀어서 옛날에 심지어는 원래 꾸란은 이슬람 예배는 반드시 아랍어로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무사카파 케말은 그 이후에는 그 터키 민족주의를 아주 강조한 나머지 꾸란도 터키어로 번역하고 터키어로 읽고 터키어로 예배드려 아랍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심지어 지금 그 터키 글자도 케말이 만든 겁니다. 케말 때 알파벳 영어 알파벳을 갖다가 약간 바꿔서 만들어서요. 아, 그래요?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랍어를 원래 빌려서 쓰다가요. 그거 우리랑 안 맞으니까 터키어를 따로 만들어 해서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그때 만들면서 다른 아랍어의 잔재를 갖다가 없애려는 운동이 되게 강했어요. 심지어 예배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런 거 다 허락하는 거죠. 에르도안은 이슬람주의에 대한 여러 문화 사회적인 억압을 풀어서 일단 정치적으로 막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풀고 아주 차츰차츰 풀었죠. 풀고 어디서 색깔이 강하게 드러나냐면 외교 정책에서 드러납니다. 에르도안은 오스만주의, 신오스만주의 네. 영어로는 네오 오토마니즘 이렇게 말하는데 신오스만주의라는 걸 주창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근본에 깔린 생각을 보다 보면 이게 케말리즘하고 좀 위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스만의 전통과 오스만의 영역에 집중하겠다. 에르도안은?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서구로 그래서 EU에 가입하려고 그랬어요. 우린 유럽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아니야. 오스만의 영역은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뭐 이 지역이야. 네. 우린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리고서는 지금 하는 게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뭐 리비아 내전에도 개입하지, 또 팔레스타인 뭐 그 해방하라고 막 이스라엘에 압박 넣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터키는 중동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유럽이 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차츰 중동 문제의 목소리를 내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군대를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정치를 확 다르게 만든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됐어요. 이전까지 힘은 강했죠. 강했지만 중동 정치나 분쟁에 직접 개입은 웬만하면 안 했거든요. 아까 말한 쿠르드 문제와 관련된 것 빼고는 안 했어요. 그냥 우린 유럽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에르도안은 하는 겁니다. 그게 터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지지하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아니면 지지하기 때문에 바뀐 거라기보다는 에르도안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세속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예. 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EU 가입 관련해서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세르비아하고 몬테네그로하고 터키가 다 EU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EU 심사관이 각각 나라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문제를 낼 테니 맞추면은 EU 가입 통과, 아니면 못 맞추면 탈락.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가 왔어. 세르비아한테 물었죠. 야, 1차 대전은 몇 년도에 일어났어? 세르비아가 알죠. 사실 세르비아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쉬운 건 했구나. 1914년. 통과. 통과. 몬테네그로가 왔어. 그럼 1차 대전은 몇 년도에 끝났어? 뭐 어렵지 않잖아요. 1918년. 통과. 터키가 왔어요. 터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몇 명 죽었냐고 그러나? 1차 대전 때 몇 명 죽었고 그 사람들 이름은 뭐야? 실제로 그동안 EU가 터키에 대해서 대했던 모습이 그렇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한테만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너무. 다 봐주고. 그러니까 이거 안 시켜주려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희망고문 하지 말자. 라는 정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중동 쪽으로. 우리 원래 이쪽이 우리의 구역 아니야? 이쪽에서 우리가 옛날에 짱 먹었었는데 괜히 저쪽 동네 가서 이렇게 그렇죠. 다시 이쪽에서 짱 먹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그 에르도안은 아무튼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I agree. 정확한 여론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르도안 자체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왜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리라화가 폭락했던 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르도안의 강점은 경제를 그 10년 동안 성장시킨 건데 아까 2012년도에 12,000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만 달러 조금 넘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점 찍고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슬람주의적인 원래 터키는 오랫동안 중동에서 미국의 아주 절친한 동맹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거기 터키에 전술핵도 갖다 놨습니다. 핵무기. 근데 이게 지금 에르도안이 사사건건 미국 트럼프한테 특히 막 대들거든요. 미국하고 엇박자를 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오스만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전에 제국으로서의 면모 같은 걸 다시 좀 드러내려고 하는 면이 있고요. 러시아랑 좀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랑 뭐 친하게 지내면서도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오스만제 아니 터키는 러시아가 그 천연가스 파이프 막으면 끝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근데 너무 겁없이 그 러시아한테 대들어요. 그럼 2015년도에 러시아 전투기도 격추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문제가 크게 됐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에르도안도 보통 그 기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푸틴하고 거의 맞짱을 뜨죠. 스트롱맨이죠. 근데 푸틴이 놔두는 이유는 사실 전쟁을 하면야 러시아가 질 리가 없는데 저렇게 미국하고 멀어지는 게 반가운 거예요. 자기 바로 코앞에 있던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이었을 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인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멀어지고 있으니 그냥 굳이 적으로 만들지 말고 크게 그냥 나랑 친하게 만들고 미국이랑은 멀어지게 만들자로 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제가 사사건건 개기고 있는데 심지어 좀 봐주죠. 푸틴으로서. 근데 아이 그래도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르도안은 러시아에 대해서 되게 강한 그 포지션. 거기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곳곳에서 지금 중동 곳곳에 분쟁에 개입하면서 목소리를 다 내고 실제로는 그곳에서 군사작전도 곳곳에서 펼칩니다. 대표적인 게 시리아 내전이고 내전이 끝났는데도 시리아에서 지금 다시 전쟁이 일어나 전투가 벌어졌는데 시리아 정부군 대 터키 군 간의 전투입니다. 터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리아에서도 개입을 하고 리비아가 내전 중인데 리비아 내전에도 또 뭐 지금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터키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 미국이구나. 뭐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시리아 내전에도 러시아가 개입했었는데 지금 리비아 내전에도 러시아가 직접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군요. 러시아 정부군이 간 건 아닌데 정규군이 간 건 아닌데 러시아 용병이 가 있어요. 하여튼 민간이 보낸 것처럼 하지만 러시아에서 민간이 군대를 보낼 수 없군요. 사실상. 네, 그 푸틴의 최측근이 차린 용병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데
거기에 푸틴이 보낸 그 지지원하는 쪽하고 반대쪽을 지원하면서 터키가? 지금 네, 터키가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되게 괘씸한데 뭐 그런 어떤 그 여기서 강한 근육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터키의 경제력도 있고 그 내에서 사실은 군사력으로 터키하고 맞설 만한 상대가 이란이거나 이스라엘 말고는 사실은 나머지는 마땅치 않습니다. 뭐 세계에서 미국 무기 제일 많이 산다는 사우디도 터키한테 안 돼요? 네, 뭐 그런 어떤 인구도 적고요. 일단 사우디는 그다음에 이렇게 원래 사우디의 기질 자체가 그렇게 전쟁을 하려는 기질이 아니다. 왕정이 되게 몸보신하려는 쪽에 가깝지.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 막 지금 중동에서 휘젓고 다니려는 어떤 그런 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 정치를 크게 바꿔놓고 있고요. 아마 푸틴이 이게 국민적인 지지가 강하면 계속할 텐데 발목을 크게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터키의 중요 두 도시인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 다 야당이 집권했습니다. 여서야 돼요? 네. 근데 이스탄불 시장은 에르도안이 안 거예요. 본인이 이스탄불 소수 정당일 때 이스탄불 시장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를 다 먹었잖아요. 근데 이스탄불에서 또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해서 신예가 등장해서 그 하는 꼴을 커가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각종 트집을 잡아서 이게 무효다 선언을 하고 재선거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스탄불 시장 선거 재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더 큰 표 차이로 졌습니다. 아 재선거까지 했는데. 네. 이건 뭐냐면. 민심이 그렇죠. 이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날의 에르도안을 만들어준 게 이스탄불이거든요. 이스탄불 시민들이 시장으로 뽑아주고 이게 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도시인데 이게 지금 이제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떠나는 어떤 징조가 보이는 게 에르도안으로서는 이게 장기 집권의 어떤 열쇠다.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무리수를 둬야만 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터키도 재밌는 얘기가 많네요. 터키는 진짜 일부분만 얘기한 건데 정치 위주로 에르도안 위주로 뭐랑 뭐 짧은 시간에 에르도안의 꿈은 해내. 뭐예요 그러면? 본인이 뭐라고 밝히진 않지만 외신에서 에르도안을 술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독재자. 그러니까, 왕이죠. 독재자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202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선을 하면 2023년도에 선거를 한 번 더 치르거든요. 재선을 할 수 있고 그 재선을 하면 2028년도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이걸 2017년도에 개헌을 했어요. 개헌을 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총리에게 권한이 있었던 제도였는데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식으로 개헌을 하고 본인이 그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28년도까지는 아무튼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들 거고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2023년에 선거하는데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막강한 어떤 그 정당이 있는 건 아니어서 지방선거하고 또 왜 전국구 선거는 다르잖아요. 거기도 약간 여촌야도 같은 게 조금 있어서요. 뭐 알 수 없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이제 에르도안의 터키는 뭐 일부 수도는 아니죠. 그 이스탄불 같은 데서는 지지율이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국적으로 워낙 언론이나 이런 걸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뒤집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스트롱맨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큰 변고가 한번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 예,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변고보다 내부에서보다 지금 이렇게 그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중동 문제에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가 일단은 좀 우선적인 관심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중동 지역에? 예. 터키 국민들은 그렇게 하는 걸 잘한다고 한다 이거죠? 지지율이 빠지는 걸로 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왜? 근데 그렇게 뭐 그게 국가 이익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보통 이제 독재자들이 내세우는 게 어떤 과거의 영광 이런 거거든요. 신오스만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오스만 제국 때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오스만 제국 때 영토였던 국가들이 지금 다 각각 다른 독립 국가들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들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터키는 과거의 어떤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는
아무튼 뭐 그런 비전 같은 걸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오케이하고 좋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그걸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반대한 것도 아니어서 권력을 장악하는 어떤 독재자들이 또 그런데 내부에서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외부에서 뭘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구려당 만들어서 만주를 땅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저 중국 땅 사실 우리 땅인데 이거 우리가 중국이랑 싸워서 뭐 이게 오게 이러면 저는 인기 꽤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긴다면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민족주의가 막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지난주에 제가 정말 이스라엘 하레딤 말씀을 드렸지만 하레딤이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확 급증을 한 계기가 67년도의 6.1 전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호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하레딤이 네. 새가 커지죠. 뭐 그런 일들이 어떤 전쟁의 승리는 그런 민족주의만 이런 걸 자극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박정우 PD님을 보내주신 것도 저는 누군가의 큰 도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누구? 네? 누구? 우리 김 프로님이요.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예. 이 은혜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박정우 PD님과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면서 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발력이 대단한데. 자 그러면 정 프로가 회사 생활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그럼 회사 생활에서 되게 잘하셨겠다. 네. 야. 요 정도로 우리 중동이 왜 싸웠는지 중세 특집. 중동을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한다. 또 시즌 1 정도를 살짝 마무리하고 그렇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 박정 PD님과 함께 또 재밌는 근데 딱 추위 좀 가시고 나면 네. 또 뭔 일 터질 때 또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매일 싸우기 때문에 중동을 왜 싸우는지 이유가 뭐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또 싸울 거고. 네. 그럼 또 아유 우리 PD님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예, 감사했습니다. 목이 이렇게 항상 썩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열정 네, 저희가 책 구매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은 왜 싸우는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아이들이 형제들이 혹은 남매들이 자주 싸우는 분들은 니네는 왜 싸우는가? 저 책에서도 힌트를 한번 얻어보시고 또 네. 부부싸움 잦은 집안 뭐 이런 경우에도 꽤 유익한 책이 아닌가? 자, 하여튼 아무튼. 오늘 여러 시간 동안 저희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MBC 박정우 PD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